스타트 화이팅! 스타트 단계 시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셰프 제장 화이팅! 가자! 슈퍼 비하인드가 제일 재밌지.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 못한 것들. 근데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어. 우리끼리도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슈퍼주니어로 데뷔해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딱 하나 있어. 신동이 춤을 잘 춰요? 은혁이 춤을 더 잘 춰요? 진짜 많이, 나도 많이 듣는다. 동이 춤 조회수도 되게 높거든. 그렇지. 사실 나는 아는 형님의 짤 중에 조회수 높은 건 다 춤이야. 춤이야. 같은 댄스인데도 그 댄스의 장르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뿌리부터가 좀 다른 것 같아. 은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K-POP 선배님들의 춤을 먼저 추기 시작해서 그걸 그대로 이어갔다 치면 나는 조금 기교 스타일이야. 팝핑, 락킹, 힙합 이런 장르의 춤을 먼저 췄던 거야. 스트릿을 먼저 췄던 거야. 그래서 좀 결이 확실히 달랐어. 맞아, 맞아. 출발이 달라. 한마디로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 은혁이랑 나랑은 잽이 안 되지. 어, 신동이는 잘 추는 거 같아. 은혁이가 한참 미치고. 사실 우리가 한참 미치고. 사실 팀에서 1등, 2등이라고 하지만 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너무 많이 나.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 한 게 처음이야. 아니, 100m 단에 1등이 9초 오면은 2등이 12초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19초 되는 거지. 19초 되는 거지. 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네. 그 한국 저 프로농구 최다 득점자랑 그렇지. 나랑 2등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장훈이 딱 맞는 거 같아. 그런 비슷한 거. 아, 그럼 씨름의 전설 이만기 형님과 그 다음인 강호동 형님 그 격차만큼인가? 오, 거긴 격차가 없지 않나? 진짜 많이 나. 아,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나. 차이 많이 나. 그렇지. 언니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언니 입장어. 스트리트 맨파이터 그. 그래, 너 그거 저지. 그것도.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굳이 뭐. 나는 이제 저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야. 아, 은혁이 정말 잘 춰. 솔직히 말할게. 은혁이 정말 잘 추고 몸을 굉장히 잘 쓰고 업다운을 굉장히 잘해. 근데 좀 지루해. 좀 지루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너무 비슷한 동작들만 계속. 갔던 길 또 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 지루해. 지루해, 지루해. 처음 보면 너 멋있어. 근데 하는 재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하루 이런 느낌. 장신장도 안 돼. 근데 원래 그래 최고의 플레이어가 최고의 심판이 되는 건 아니거든. 심판은 심판인 거고. 아니 근데 플레이어는 플레이인 거지. 은혁이는 K-POP으로 시작해서 정확한 그 선을 갖고 마지막에 스트릿 댄스와 여러 가지 장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뿌리는 신동이 강했지만 지금은 은혁이가 지루해. 지루해. 내가 잘만 지루한 이거 내가 내 말을 좀 강하게 했어. 내 말이 그렇게 잘만큼 내가 지루해. 미안해.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댄스가 토크도 지루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다가 너무 신기하다. 재미없을 수도 있지. 지금은 모든 얘기가 재밌어야 한 시간 반이 완성되냐. 우리가 재미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 그 사람의 역사를 이게 뭐 발언 총량제도 아니고 어제 이상민이 강호동한테 대든다. 연말 되면서 와 최근에 와 갑자기 자신감 붙었나. 나 얼마나 감성인데 최근에 연말 누가 칭찬하더라. 나도 이걸 들으면서 이게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 근데 아무튼 신동은 지루한 댄스라면 언니는 신동 댄스를 어떻게 평가해? 신동이 형은 그러니까 조금 피지컬에 비해서 되게
반전이야. 약간 그치. 되게 날렵하고 민첩하지 맞아. 되게... 디테일하고 어떤 그런 거는 있는데 잔바리가 많아져. 안 굵어? 그걸 가지고 약간 무대를 다 이게 채우기에는 조금 아쉽지. 부족하다. 근데 얼마 전에 그 JYP가 신곡 나왔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신동만 없을 때. 아는 형님한테 이 무대를 하고 싶었던 게 곡은 아니고 1분짜리 걸 만들었는데 동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같이 춤을 췄던 기억 때문에.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돋보이려고. 재밌으니까. 신동엽 배치면 더 늘씬해 보이고. 사실 우리가 준비한 건 없고 프리스타일로 한번 대결을 해볼게. 그게 더 날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 같은 노래 그냥 쳐볼게. 그러면 너희가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를 상대 제이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Let's go! 우리 심사위원 대표는 우리 경훈이가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냉정히 해봐줘야 돼. 우리 여기에서 1등하는 사람이 이제 슈퍼주니어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으로 1년간 살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지? 음악 주세요. 가자. 호! 춤장이 좀 결론이 그렇지 경훈이의 상장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슈퍼주니어 춤장 누구다 딱 정할 2023년 시즌의 춤장 그렇지 동인은 완전 쟤는 길거리 내가 쟤를 만난 적이 있는 거 아니야
혁이 같은 경우에는 딱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 딱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야. 아, 맞아, 맞아. 스타일이야. 네. 야, 진짜 전문가 같다. 와, 근데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 확실히 있어졌어. 야, 너무 춤을 많이 봐서 그래. 근데 내가 이 길거리 출신이다 보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동의를. 어차피 동해를 뽑았어야지. 춤부지는 앞으로 이제 내년 2023년 겨울까지는. 그렇지. 신동. 어. 춤장은 신동이. 신동. 아~